오잉.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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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질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하게 위험한 특고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쉽게 네온사인들을 접할 수 있죠. 네온사인 같은 경우는 유리관 양끝에서 특고압을 걸어주게 돼가지고 안에 있는 네온이 발광을 하는 그런 네온을 사인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그때 특고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네, 말 그대로 변압기예요, 변압기. 여기 한번 봐보면요, 220V에 60Hz, 그냥 저희가 일반 가정용 전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2차 전압을 보시면요, 18,000V입니다 18,000! 즉 18kV라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도 물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변압기라는 거는 만약에 전압을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게 되면은 전류가 그만큼 반비례로 줄어든다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상당히 특고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제가 특고압, 고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전기에는 AC 그리고 DC가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저압, 그 다음이 고압, 그 다음에 특이 붙는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DC랑 AC는 저압에서는 약간 상이합니다. DC 전원, 네, DC는 750, AC는 600V 이하의 전기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20V 같은 경우에는 저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AC랑 DC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7000V인데 뭐 같은 말로 뭐 7kV죠. 이거보다 이렇게 낮으면, 즉 750이랑 600V보다 크고 7000V보다 낮으면은 고압이라는 기준에 속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특고압을 하면은 7000V보다 초과하는 모든 전기를 특고압이라고 나타냅니다. 아무쪼록 이 특고압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것처럼 전련체, 즉 나무죠. 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선 쪽에 손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00V, 18,000! 즉 18kV가 어떤 외관을 띄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을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드핸드, 헬퍼라고 불리는 납땜할 때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셋, 둘, 하나! 이야. 네, 보이시나요? 앞쪽에 아크가 약 10cm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고압이란 거를 체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초고열인지. 아, 영광띠! 예전에 제가 테슬라 코일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와, 개가... 아, 쉣! 한번 이 친구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얇은데, 오케이. 와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우와. 상당히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거를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실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YTN 사이언스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워터 브릿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커를 바깥쪽으로 끌어당기자 물이 옆으로 늘어지면서 물로 된 다리 워터브릿지가 만들어집니다. 100년 전에 발견됐던 워터브릿지 현상이 3년 전에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유전체 장력이랑 표면 장력,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이 되면서 양쪽에 특고압의 전기를 흘려주게 됐을 때 이렇게 양쪽에 물이 이어져가지고 공중에 물이 떠있는 그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봤었는데, 저도 한번 그 진짜 뭐 쓸데가 없지만 실험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탈이온수라고 합니다.
탈 이온수가 뭐냐면 정제수라고도 불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한번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증기를 모아서 다시 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안쪽에 녹아져 있었던 많은 이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순수 H2O만 남게 됩니다. 그걸 증류수라고 불리는데 실험의 주제는 일단 증류수로 실험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바로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생수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불소의 이온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물로 실험을 하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셋, 둘, 하나, 띠용. 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물이 연결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전기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전기의 다리가 완성되게 됐습니다. 네, 별 현상이 관측되지 않고 있고요. 우와, 오. 네, 표면에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우와. 두 번째 실험입니다. 수돗물을 양쪽에 따라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돗물에는 마늘 또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죠. 불소, 네, 염소 같은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잔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까 전에 생수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셋, 둘, 하나. 와우. 우와. 네, 아까랑 거의 비슷한 현상 같은데요. 네, 아까랑 별반 다르다면은 약간 노란 색깔 불빛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유리가 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Purified water. 정제수고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탈이온수, 증류수라고 불리는 안쪽에 이온이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H2O라고 말을 하는 그런 물이에요. 만볼트도 투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2점 몇 센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영상에서 주장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8,000볼트이기 때문에 길어졌으면 더 길어졌지 안 되거나 짧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증류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전원을 투입하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오잉. 대박. 우와, 여러분 봤어요? 오, 아까 전에 됐는데? 야, 다시 물이 좀 합쳐져라. 오, 다시 붙었어.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워터브릿지입니다. 네, 영상처럼 좀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될지 몰랐는데. 우와. 오케이. 근데 약간 이게 주파수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중간에 계속 안정적으로 있지 않고 약간 못생긴 느낌이죠. 상당히 약간 부시직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좀 더 떨어뜨려 볼까? 우와. 근데 오, 대박 사건. 네, 아까 전에 이것이 바로 유전체 장력과 표면 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 같아요. 다만 깨끗하지 않고 약간 주변에 물방울이 계속 약간 좀 안 예쁘게 튀고는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워터브릿지를 만든 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느낀 게 있는데 이 정제수의 온도가 보시면은 네, 27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35도. 제가 손가락을 담갔을 때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쪽은 아직 시원한데 말이죠. 아까 전에 그 아크 방전 때문에 물 전체에 전기가 흐르면서 아마 수온이 약간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쪽 한쪽에다가 증류수, 이쪽 한쪽에다가는 수돗물을 다시 넣도록 해볼게요. 한쪽만 이쪽에다가 한번 담가보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담갔을 때랑 그리고 이쪽에 담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셋, 둘, 하나, 용.
우와, 님들. 우와. 근데 여기 지금 물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오, 대박. 우와. 세상에. 자석처럼 끌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야,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오른쪽도 동시에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수온의 온도가 네, 36.4도입니다. 네, 아까 양쪽에서 흘려줬을 때보다 약간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그죠? 와우. 이 증류수를 치우도록 하고, 우와. 네, 여기 수돗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셋, 둘, 하나, 짠. 네, 지금 전기가 투입됐습니다. 네, 물이 전혀 땡겨 와지지 않아요. 아까 유전체 장력 때문에 아까 이렇게 높게 떨어져 왔는데 지금은 표면 장력만 약간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나무젓가락을 쑤셨을 때랑 똑같이 그냥 물이 약간 끌려오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바보 같네요. 네, 공기라는 매질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의 이온수를 따라서 가는 매질이 더 빠른 경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신기합니다. 우. 네, 이런 식으로 18kV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됐는데요. 정말 위험하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18kV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라든가 요청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시면 안전한 선에 내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